안녕하세요. 김수아입니다. 2차 대비 전달력 특강 두 번째 2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선발 지금 2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 선발 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용일까요? 전달력일까요? 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2차를 준비를 하게 되고요. 최종 목표는 교사로서 아, 정말 신뢰할 만하다.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이 내용과 전달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 연습 시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구조화와 자동화입니다. 내용 컨텐츠가 있으면 이것을 그냥 무작정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화해서 내가 연습을 하고 구조화해서 내재화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어놓을 때, 표현할 때도 구조화해서 표현을 해야 훨씬 더 전달력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용도. 또한 이게 자동화될 정도로 프랙티스를 많이 해야 어떤 인풋이 왔을 때 무슨 질문이 있었을 때 아, 이것은 어떤 요소를 대답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일련의 이제 키워드와 이런 일련의 구조로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바로바로 꺼내서 할 수가 있죠. 이게 기본적인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구조화할 것인가? 어떻게 자동화되는 수준까지 내가 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대답을 할 때도 아니면 수업을 할 때도 구조화돼서 그리고 자동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때에 아, 이 사람은 교사로서 전문성이 있구나. 아, 실력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문성과 실력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내용과 전달력 전체의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지난 1탄 때 면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내용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구조화 부분에서는 로직과 어떤 랭귀지를 이제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을 담는 그릇인 보이스와 바디 랭귀지, 마인드셋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수업 실현의 측면에 있어서도 요 요소들을 한번 보자,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수업 실현도 면접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이 보면, 자, 내용은요, 역시 기출 중심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요거는 이제 구조화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것이 구조화가 충분히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적으로 내용들이 잘 꺼내졌을 때 거기에 이제 개인화, 응용이 이제 들어가면 이제 돋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역별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언어의 사 영역을 가르칩니다. 아, reading, writing 가장 많이 나왔었고요. listening, speaking이 있죠. listening은 사실 나온 적이 없는데, speaking까지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역별로 어떤 순서로 이제 어떤 모듈에 수업들이 있었는지를 잘 이제 구조화해서 내가 그것들을 잘 present 할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모든 수업에 있어서는 액티비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처음에 어떻게 인트로를 하고 이제 뭐 그룹핑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홀 클래스 할 건지 페어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룹핑 해서 그룹 액티비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순서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어야 하고 그럼 머티리얼을 쓸 것인가? 머티리얼을 그럼 어떻게 이제 배분을 할 것인가? 그리고 디렉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리고 이 디렉션을 준 거에 대한 이해 체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할 것인가? 앞에 사람 아니면 뒤에 있는 사람을 불러 일으켜서 할 것인가? 아니면 홀 클래스로 좀 체크를 할 것인가? 그리고 타임 세팅을 몇 분으로 줄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고 사인을 주고 중간에 어떻게 서큘레이션을 할 것인가? 이것은 공통적으로 모든 액티비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정해서 내가 자동화해서 영역별로 액티비티 별로 요거를 잘 구조화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이잘 짜여진 이 틀에 자동적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이 틀에다가 그 내용을 껴서 내가 응용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되고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되게 전문적으로 잘 프레젠트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이제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 로직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좀 기초 중심으로 세우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랭귀지가 필요하겠죠. Classroom English라고 하는 것. 최시은 교수님이 이제 교재에도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언어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편하게 쓰시는 언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서큘레이션을 이 이제 구조들을 잘 끌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학생들과 잘 상호작용하는 것을 표현해 줄수 있는 그런 랭귀지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업 실현 때는 또 면접 때와 다른 볼륨과 그리고 피치와 이제 그 말하는 속도, 그다음에 이제 공명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디 이제 제스처도 이제 틀리게 되죠. 왜냐면 조금 더 활동성이 있습니다. 판서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게 되고 서큘레이션까지 있고 홀 클래스로 여러분들이 이제 무빙을 하면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차 대비해서 실력이 어느 정도 확 상승하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수업 실현이에요. 훨씬 더 끝까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제 대답을 하는 그런 자동화 측면에 있어서나 개인의 응용력 측면에서나 아니면 교육청별로 어떤 시책과 정책에 맞춘 대답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면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시영 교수님도 면접부터 이제 수업을 시작하셨을 거고요. 저도 그래서 1탄에서는 이제 면접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제 내용적인 면도 어려움이 있지만 표현의 부분에 있어서 전달력에 있어서도 면접은 굉장히 한정된 그 컨트롤이 이제 바디랭귀지 뭐 아이컨택 이제 그 소수의 적은 수의 이제 바디랭귀지를 보여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내용에 집중하게 돼 있고 개인의 어떤 그동안의 습관 이런 것들이 아주 도드라게 잘 도드라지게 잘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잡기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면접은 훨씬 더 이제 보이스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죠. 물론 수업도 우리가 말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귀에서 들리는 이제 보이스의 영향은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스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다양한 표현력 부분은 제가 뒤에 이제 면접 점검표 사용 방법 설명할 때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이제 바디랭귀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쓰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제 면접 시간에는 이런 것은 이제 지양해 주세요라는 것들 따로 또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용 전달력 전체적인 구성 요소로 봤을 때, 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구조화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대비의 마음. 자, 그런 정도 오늘은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이 모든 것이 잘 받쳐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컨텐츠와 이제 흘러가는 로직과 사용하는 랭귀지와 보이스, 바디랭귀지 마인드셋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의 이미지는 자신감 있고 되게 안정감이고 전문성이 돋보이는 그런 교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사로서 뽑을 만하다라는 이제 신뢰감이 업된다라고 목표를 이제 잡으시면 되고 사실 후보자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부터 이미 채점관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뽑을 만한가 보자. 라고 말이죠. 그런데 처음 들어와서 인사하는 태도나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첫 마디 보이스 여기에서 거의 어느 정도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있는 대답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 판단이 맞는지 뽑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만약 호감도가 높아서 뽑고 싶었으면 그거에 대한 서포팅을 찾는 과정이고요. 아,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서포팅을 찾는 과정이 나머지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첫 번째 호감과 다르게 그 다음에 답변이 놀랍게 논리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있고 감동을 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그첫 번째 호감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서포팅을 찾는 이 구조의 결정력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우리는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판단의 구조, 심리적인 구조, 이것을 조금 인지를 하셔서 대비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업 구조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14년도 이제 수업 기출을 한번 이제 모듈별로 쪼개 본 것인데요. 이렇게 모듈별로 쪼개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였냐면 수업실은 전체의 구성이 사실은 이때는 이제 복합 티칭이 있었죠.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이제 두 영역에 대한 것이었고 그룹 디스커션 스피킹 액티비티는 그걸로 이제 들어갔었고 라이팅은 그룹 컴포지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모듈이 하나의 액티비티로 아니면 하나의 활동 설명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이 주는 효과는 무엇이냐면요. 이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내가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고 액티비티를 잘 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하나의 모듈에 대한 나의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수개년, 뭐 14년도, 13년도부터 이제 최근 기출까지 이 모듈별로 내가 확실하게 좀 연습을 해놓으면 얘네들을 섞어 놓더라도 또 수업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간의 기출만 보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과 영역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잘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만약 문제가 나왔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 이거는 몇 년도 라이팅 했던 거 이것을 조금 바꿔서 쓰면 되겠다. 아, 그때 했던 이 디스커션을 바꿔서 쓰면 되겠다.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1차 시험 기출을 보는 것과 이제 유사한 효과를 보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복합 티칭이 이제 좀 줄어든 추세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출에서 한번 나왔었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할줄 알면 또다시 복합 티칭이 나온다 했을 때 충분히 대비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기출 정도는 이 구조화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자신 있게 프리젠트, 자신의 스타일대로 할수 있는 그런 구조와 자동화된 연습을 준비를 하셔라라는 게 이제 저의 이제 추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전달력을 연습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내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최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2차 대비 제가 피드백 과정에서는 정말 너무나 즐겁습니다. 즐거운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 개인별로 되게 특징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조금 이제 이미지를 조금 다운시키는 거니까 좀 잡아보자. 그러니까 단점을 최소화죠. 아니면 이분은 목소리가 너무 좋아. 아니면 선생님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풍겨.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최대화하고 이런 조정을 했을 때이 완성된 이제 모습에서 나오는 그이 각각의 선생님만의 그런 매력?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것이 딱 보였을 때 주는 그런 성취감, 쾌감이라는 게 사실 이제 피드백 드리는 측면에서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각각을 못 봬서 굉장히 이제 아쉽는데 여러분 스스로 제가 몇 가지 드리는 그 점검표 거기에서 드리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단점이 무엇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장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셔서 무엇은 좀 줄여보자. 무엇은 좀 늘려보자. 이런 것들을 돋보이게 해보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비를 하실 때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막연함에서 벗어난 그러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전달력과 호감이 상승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매력을 최대한 살려서 전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전달력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달력 연습 정말 필요할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습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퍼스트 세션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보였던 선생님이 있으십니다. 한번 이제 보시죠. 그 학생이 학교에서 할수 있는 교직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동료 멘토링. 그 학생들이 직접 다른 학생의 멘토가 되어 가르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다른 학생을 가르쳐보고, 그리고 자신의 교직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어떤가요? 첫 시간에 오셨어요. 이 정도면 사실 훌륭합니다. 목소리도 이제 성량도 되게 좋고요. 발음도 또박또박 하시고요.
그리고 내용은 지금 이제 떠나서 지금 비교를 하게 되지만 막힘없이 더듬지 않고 말씀하신 상태이고요. 잠깐 이제 짧게 봤는데 괜찮습니다. 한 5분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다음 영상을 한번 보세요. 비교를 하시면.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근에 있는 학교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다음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모든 학생을 골고루 사랑해주는 교사라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은 서로 다르지만 각자만의 장점을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장점을 끄집어낼 수 있게 도와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차이가 보이시죠? 첫 번째 세션과 마지막 세션, 이두 분이 다른 분이라면 누구를 선발하시겠습니까? 물론 후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보였나요? 예. 일단 보이스 톤을 좀 낮췄습니다. 그리고 말의 속도를 조금 느리게 했지요. 그리고 퍼즈를 좀 둬서 중간중간 좀 쉼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들렌 기지가 지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책상 위에 손이 올라와 있고 자꾸 조금 이제 손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을 책상 밑으로 내려서 가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훨씬 더 차분하고 어른스럽고 전문가다운 또 이제 양복도 입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훨씬 더 교사로서의 신뢰감과 전문성이 높아 보이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자, 이분이 했던 연습은 무엇이냐면 보이스 트레이닝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성량도 좋으시고 소리가 좋으신데 이 소리를 계속 쉼 없이 땅땅땅땅 때렸을 때는 장기적으로 듣기에는 메시지의 포커스가 없고 그리고 오래 듣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요 이제 연습을 할때 옆에 쪽에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일단 톤 낮추는 것은 저랑 같이 그 앱에서 도레미파솔 이그음그 고저 잡는 그 앱을 통해서 제가 음을 잡아드리고 이 음에 맞춰서 연습을 하세요 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셨고 복식호흡을 통해서 너무 숨을 쏟아내지 않고 이제 조절하는 연습을 좀 하셨고 말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항상 평생 첫 번째와 같은 그런 톤을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전화 목소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주변들 분들로부터도 이제 피드백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어떤 때는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 여자분인가? 라고 느낄 때도 있었어요. 합격 소식 전했을 때가 사실은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연습한 것다 없어지고 이제 본래 목소리로 돌아가서 본인 안 밝히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저는 이분이 누구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이제 속도가 완화된다면 아, 누구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알았던 것처럼 이제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달여를 연습을 하셨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지만 제가 이제 샘플은 이분만 이제 허락을 얻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목소리를 잡는 게 훨씬 더 어렵고요. 이 복식호흡과 이제 호흡 조절과 그다음에 피치 조절 이런 것들이 내가 가진 그 성량, 내가 가진 몸에서 할수 있는 이것보다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톤이 높다든지 말 속도가 빠르다든지 호흡을 많이 뱉어낸다든지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이 10분 동안의 면접 또 나아가서는 이제 경기도는 15분, 다른 지역 20분의 수업을 하는 동안 내가 굉장히 숨이 찹니다. 또 힘들지만 보는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안정감이 깨어집니다. 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소양으로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만약 나의 이제 그 음의 고저나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은 내가 수업 때 일단 힘든지 아닌지를 먼저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받으실 때 이제 피드백을 좀 참고를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선생님은 본인은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듣는 사람들이 힘들었지. 이 선생님 자체는 이제 워낙 이제 호흡이 이제 강하신 분이라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신 사례이기도 합니다. 피드백도 이제 참고를 하셔서 적정 수준의 보이스와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달력 업 세 가지 요소로 말씀드린 게 이제 마인드셋, 가장 강조드린 게 사실은 보이스이고요. 그 부분 참고를 하셔서 좀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드랭귀지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또 이제 그 전거표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꾸 이제 거울 보시면서 내 영상 보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카페에 있으니까 꼭 참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인지 Who am I? 라는 거를 점검을 하시고 그 기준표를 사실은 저는 이제 드렸다고 보면 됩니다. 무작정 어떻게 내가 2차 대비를 하지? 라는 데서 조금 기준점을 제가 이제 잡아드렸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Who am I going to be?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방향을 좀 설정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랬을 때 최종 목표는 내가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아 그래서 정말 믿을만하다 싶은 그런 신뢰감 높은 영어 교사의 모습, 그걸 최종 목적, 그 이미지를 자꾸 머릿속에 그리시면서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점검표 사용법과 함께 추천드리는 그런 이제 자세,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